매일 공원 산책이 일상이라는 72세 양경화 씨. 그런데 신발이 하이힐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리가 지금 괜찮으신 거예요? 예? 제 다리가 어때서요? 하이힐은 보통 젊은 분들이 신잖아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잘 못 신었는데 이거 신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요새는 가끔 꺼내 신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예쁜 신발 신고 싶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양경화 씨. 경화 씨가 굽 높은 신발을 좋아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뭐 이런 신발은 거의 젊었을 때 많이 신잖아요. 근데 저는 다리가 아파서 못 신었어요. 왜냐면은 골다공증도 심하고 또 무릎에 물도 차가지고 이렇게 몇 번이나 뺐거든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이렇게 유방암을 알았거든요. 유방암도 오고 또 다리까지 아프고 대상포진 오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병원이 되다 보니까 제가 예보활동을 전혀 못했어요. 삶에 큰 고통을 주었던 유방암과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와 관절 악화가 한꺼번에 찾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건강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경화 씨의 근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작! 경화 씨는 정지 스쿼트 자세에서 몇 초를 버틸 수 있을까요? 가뿐하게 10초를 돌파하고 21초에서 스탑. 제가 그 당시에 수술을 몇 번을 하고 났더니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고 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녀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준 건 잊고 있던 꿈이었다는데요.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그 입은 당시에도 병원밥을 제일 잘 먹었어요. 비가 상해도 꼭꼭 씹어서 잘 먹었어요. 그만큼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건강을 회복한 데는 그녀가 즐겨 먹었던 건강주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집에 있는 채소, 과일과 함께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꼭 이걸 넣었답니다. 이게 산양유 단백질인데요. 병원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음식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입맛은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양유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건강주스를 한 잔씩 먹는데 뭐 운동할 때도 한 잔씩 갖고 다니면서 꼭 마시고. 산양유에는 단백질 구조가 모유와 흡사할 뿐만 아니라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인 뉴클레오타이드가 높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나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저항력을 길러주며 면역 시스템 조절에 관여하여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요. 최근 노화세포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젊은 세포의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중단시키자 곧 노화세포로 변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면역력 향상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노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은 노년 건강을 방해하는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비만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후 산양유와 우유를 공급한 실험에서 각 그룹 모두 공복혈당 수치 감소, 산양유를 공급한 그룹에서는 혈청의 인슐린 수치가 감소됐습니다. 풍부한 단백질 함량으로 근육량은 늘리고 면역력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산양유 단백질. 섭취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60g입니다. 따라서 권장량만큼 섭취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